네, 신앙생활의 여정 네 가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면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인 몸, 이 몸이 어린 아기의 시절과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 장년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들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자리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전에 내가 마음 뺏기던 그리고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일들로 그다음에 가치관으로 우리들은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아이 단계,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 세 번째는 영적인 부모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 아이의 단계는 복음의 기본 뼈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리에 힘이 붙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다니죠.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난 뒤로 1년, 2년 혹은 그 이후의 시간까지 부모님, 누군가의 사랑과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먹을 수 없기에 음식을 떠서 먹여주는 그리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위험할 때 도와주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적 아기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돌봄을 받는 단계입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 아이의 단계라 생각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넘어지고 투정 부려도 버티면서 견디면서 품으면서 함께 할수 있는 누군가가 그 옆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소년이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또 일도 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성장하는 사람. 이제 스스로 나의 삶은 내가 버는 돈과 내가 하는 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청년이라고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도 청년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자입니다. 이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사명에 대해 조금씩 발견하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영적 아기들과 놀아줄 수 있고 또 함께 할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면서 또, 한명한명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 부모의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계입니다. 영적 아기의 단계, 그리고 자신은 챙기지만 다른 사람을 챙기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영적 청년의 단계, 이곳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면서 그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아기, 영적 청년, 영적 부모, 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안정적이고
건강해질까요? 바로 영적인 부모의 단계입니다. 영적 아기가 많으면 계속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끊어지면, 관심이 끊어지면 상처받고 투정 부리며 힘들어합니다. 영적 청년이 많은 것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신앙과 나 혼자만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영적 부모, 내 자신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다른 누군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을 떼는 사람들, 영적 부모들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 저녁 우리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영적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도 싶지 않아. 상처받고 힘들었어.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영적 아기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 정체되는 것, 영적 아기와 청년의 단계에 정체되는 것은 건강치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영적 부모의 단계까지 내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영적 부모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함께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힘들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바로 영적 부모의 삶일진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